네, 여러분들이 지금 참가하신 강연은 경제위기는 왜 일어나는가입니다. 네, 오늘 발제를 해주실 발제자는 한신대 경제학과 강사이신 이정구 씨입니다. 네, 발제자의 발제를 박수로 청해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까 노동가치론 부분 다룰 때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아마 경제위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올해가 막스 탄생 200주년인데요. 이런 점 때문에 유럽에서는 막스에 대한 온갖 이렇게 여러 가지 강연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아울러서 막스의 자본론에 대한 판매도 되게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마 경제위기가 좀 더 본격화됐으면 좀 더 많이 팔렸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고, 2008년에 막스의 자본론이 정말로 많이 팔렸었는데, 아무래도 자본주의 체제,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또 위기는 왜 발생하는지를, 온갖 경제학자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막스가 그래도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잘 설명해 놓고 있다는 점을, 이렇게 진보 또는 좌파뿐만 아니라, 우익들조차도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경제위기는 아마 2007년에 소위 미국에서 벌어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이걸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이라고 할 때 그 위기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그 이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되게 강력한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 11년째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2007년 경제 위기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회복되고 있지는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것 말고도 아마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99년 2000년 닷컴 위기라든지 그다음에 아시아 금융 위기, 제가 아시아 금융 위기 1997년 소위 우리나라는 IMF 위기라고도 다 알려진 그 위기, 그다음에 74년에 79년 오일 쇼크라든지 등등 이런 위기 등등이 있는데, 사실 이런 또는 29년 대공황 같은 게 있는데 이런 위기들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고 사실 40분에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없고 제 능력도 그만큼 못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건 책으로 이게 책을 소개하는 걸로 좀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볼 때는 이 주류 경제학과, 이 막스주의 경제학과 이렇게 좀 비교해가지고 설명하는 게 좀 더 이해를 하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주류 경제학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류 경제학에서도 주류, 소위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있고요. 이 주류 경제학에서의 비주류가 이제 케인즈주의 경제학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 주류 경제학에서도 주류인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어떻게 보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인즈주의 경제학은 어떻게 보는지, 위기를 어떻게 설명하는지와, 그 다음에 막스주의 경제학, 이렇게 좀 비교하고, 그 다음에 막스주의 경제학에서 위기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그 뒷부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수요 공급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화를 이룬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수요와 공급은 항상 조화를 이루는 거고 소위 외부로부터 충격이 있지 않은 이상은 항상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생산이 되고 생산된 게 판매가 되면 이 판매된 돈을 다 직접 생산한 기업들이 가져가잖아요. 또 생산하는데 참여했던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잖아요. 또 생산 과정에서 온갖 생산 수단들을 제공해준, 원재료를 제공해준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값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값을 받는 사람도 원재료를 공급해주고, 노동자들은 생산 과정에서 임금을 받고 또 이 소비를 하고 또 이렇게 생산에 참여하고, 소비한다는 건 생산된 부품을 사는 거니까 사고 난 게 또다시 이 사람들은 이 기업주들은 또 생산을 또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이러한 과정을 계속 이게 반복해 가는데 뭔가 이렇게 외부적 충격이 없으면 이게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외부적 충격이 뭐냐면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예를 들면 전쟁이라든지 또는 교역이 급감한다든지 인간의 심리가 바뀐다든지 태양의 흑점이 많아진다든지 또는 정부나 노동조합이 경제에 개입한다든지 임금 인상이라든지
예를 들면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임금 인상을 노동조합이 막 열심히 투쟁해서 임금 인상을 하면 이전에 기업주들이 임금 인상하기 전에 노동자들을 고용할 때 예를 들면 뭐 한 사람당 100만 원에 고용했다. 120만 원으로 임금 인상했다. 그러면 20만 원만큼 많아지니까 그만큼 노동, 이거 고용을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노동자들은 실업자가 많아지니까 노동자들 사이에 경쟁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100만 원으로도 일할 사람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또다시 100만 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노동조합이나 뭐 등등 투쟁할 의미가 없다. 투쟁해 해봤자 결국은 투쟁하기 전으로 되돌아가니까 괜히 투쟁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냥 있는 거 잘 먹고 이렇게 잘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의지나 뭐 이렇게 개입으로 우리들의 어떤 사회를 이렇게 경제적 어떤 이렇게 시스템, 경제 체제를 이렇게 바꿀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까 수요와 공급이 보이지 않은 손해에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자기 조정적인 시장, 뭐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뭐냐면 이렇게 불균형을 치유해가지고 계속 그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복원형을 갖고 있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마치 영원히 움직이는 이렇게 그 뭐 이렇게 힘처럼 그런 게 존재해서 외부의 충격이 없으면 계속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경제위기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충격이 아니면 경제위기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뭐가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집값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대량 실업이 생기고, 판매가 되지 않고 하는데, 판매가 되지 않아서 만약에 예전에 5만원짜리가 만원 한다. 주가가 예전에 뭐 10만원짜리가 5만원 한다 하면, 사실 그건 그것대로 시장에서 이 5만원짜리, 옛날에는 수요 공급을 해서 5만원에 판매됐던 게 이제는 만원으로 이게 판매되는 거다. 이 사실상 그게 뭐냐면 시장의 법칙에 수요 공급이 다 또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나는 이 그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노동력을 판매하고 싶은데 이 판매를 못한 그걸 보통 실업자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난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일을 안 하는 걸 실업자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실업자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29년 대공황 때 실업률이 한 25% 30%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4명 중에 한 명이 실업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자신이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이 입장에서의 설명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인즈주의 경제학자들이 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 두고 꼬집는 이유가 뭐 29년 대공황 때는 사람들 전부 다 휴가를 다 선택해서 대휴가를 갔단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에서 이제 예를 들면 29년 대공황 직전 29년 8월 달인가 이 어빙 피셔라고 하는 사람 경제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오늘날 알려져 있는 이렇게 맹큐 또는 크루그만, 스티글리츠 뭐 이런 등등 사람보다 더 유명했던 한 네다섯 배나 더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 예일대학교 경제학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이 29년 대공황이 벌어지기 한 몇 달 전에 그야말로 경제는 고원 상태, 정점 상태에 있다고 이렇게 말했다가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완전히 신뢰가 상실됐고 주식 투자 잘못해서 재산 다 날리고 뭐 등등 이렇게 패가망신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어쨌든 어빙 피셔가 그렇고 로버트 루카스는 미국 전미 경제협회 회장이었던 사람인데 뭐 경제 위기 침체 예방이란 중심적 문제가 다 해결됐다. 그다음에 벤 버냉키는 이전에 그러니까 미국의 한국은행 같은 그러니까 미 연준의 의장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찾는 것은 성배 있죠. 성배.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이 묻었던 뭐 그 이렇게 이 관 그걸 찾는 거와 마찬가지다. 근데 그 성배가 있나요?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성배를 찾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현실에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 2005년은 딱 2007년 경제 위기,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발생하기 2년 전인데 주택 거품이 발생할 가능성 전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소위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거의 이렇게 잘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 때문에 이런 사람 이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경제 개입을 오히려 하는 것이 문제를 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둬야만이 이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들어서서 최저임금 또는 요즘 최저임금제 뭐 8천 얼마 인상했다고 10% 인상했다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노동조합이 지금 뭐 이렇게 미중 무역계 전쟁 벌어지는데 웬 파업이냐. 옛날에는 가뭄이 한창 될 때 파업하니까 가뭄에 웬 파업이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제가 그때 가뭄하고 파업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논점은 경제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노동조합이나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과세나 또는 세금을 인상하는 거라든지 등등 그리고 노동조합도 이제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임금 인상하는 뭐 이런 어떤 시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때문에 이들의 입장은 아마 아까 제가 신자유주의 경제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제 개입에 대해서 반대하고 민영화하고 전부 다 시장에다 내맡겨야 되니까 국가가 관할하거나 통제하거나 하는 것은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세금 이렇게 매기는 것을 반대하는 이런 논리입니다. 사실 근데 이런 논리는 그 순전히 어찌 보면 물론 뭐냐면 이러한 논리가 이 사장들에게 되게 입맛, 이렇게 사장들의 입맛에 딱 맞는 논리이기도 하는데, 이들도 뭐냐면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다 경기부양책 쓰라고, 좀 뭐냐면 기업주들을 도와달라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논리는 이데올로기이기도 하고 사장들을 무장시키는 그런 논리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도 사장들의 논리에 맞서서 우리들의 무기를 갖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 비해서 케인즈주의는 그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내버려두면 이 잘 돌아간다고 했는데 29년 대공황을 보니까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폭망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경제 이론이 뭔가 안 맞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면서 나타난 인물이 바로 케인즈입니다. 이 케인즈는 소위 그 이 마크스주의 경제학자를 뺀 나머지 경제학자들 중에서 인기도 1위, 뭐 인용도 1위, 뭐 하여튼 이 가장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케인즈가 등장했던 배경은 바로 1930년대 대공황이었고 이 대공황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경제를 설명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게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니까 이제 이런 논리를 펴게 된 거죠. 그 핵심 주장은 생산에 비해서 소비가 부족하므로 정부가 그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통 유효 수요 이론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하거든요.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개를 생산했는데 8개밖에 팔리지 않았다면 2개가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바퀴 돌 때마다 2개가 남으면 10바퀴를 돌면 20개가 남는다. 그 다음에는 재고가 많아서 생산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노동자들을 이렇게 집으로 돌려보내고 문 닫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을,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생산과 소비 사이 간극이 없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 자체로 내버려두면, 근데 자체로 내버려두더라도 생산과 소비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케인즈주의 경제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두 개가 남는 것을 누가 사냐? 국가가 나서가지고 사주면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사가지고 뭘 할지는 중요하지는 않고 어쨌든 사기만 하면 두 개를 판매했던 그 기업주들은 또다시 생산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케인즈주의의 핵심입니다. 경기부양책, 그러니까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안 팔린, 그러니까 많이 생산된 또는 과잉 생산된 두 개를 팔아주면 이 경제가 다시금 제대로 잘 작동할 거다라고 하는 주장인 겁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요 생산과 소비 사이의 불균형 문제 말고는 나머지 문제는 다 주류 경제학하고 똑같은가,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경제학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거의 대부분 똑같은 입장입니다. 뭐냐면은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라든지 이런 건 전혀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케인즈주의 경제학은 이 경제 위기에 발생했을 때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노동자들 더욱더 지어짜는 것을 통해서 경제에 자신들의 이윤이 줄어드는 것을 회복하겠다라고 하지만 이 케인즈주의 경제학자들은 오히려 노동자들을 지어짜고 임금을 낮추는 건 오히려 부작용만 낳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케인즈가 노동자들을 위해서 또는 노동자들을 뭔가 얽매이거나 아니면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경제 이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노동자들 편에 선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이 1930년대 그가 있었던 캠브리지 대학교 경제학과 학생들이 3분의 1이 다 공산당원이, 영국 공산당 당원이 되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그런 어떤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런 주장을 펴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처럼 임금 삭감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대주의 경제학은 반대하지만 그럼에도 기본적인 어떤 착취라든지 뭐 노동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지 계급 문제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는 다 자본가,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과 비슷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케인즈주의는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29년 대공황이 케인즈주의 정책,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펴가지고 위기를 해결했다, 뭐 등등 이렇게 이해하잖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과도 다른 거고요. 왜냐하면 뉴딜 정책을 펴긴 했지만 잠깐 효과가 있었고 다시 37년에 경제 위기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미국 경제가 언제 회복되냐면 41년에, 즉 뭐냐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전쟁 경제에 돌입하면서 29년 직전 상황으로 회복되는 게 바로 41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뉴딜 정책을 통해서 미국 경제가 회복된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전후에도 이 2차 세계대전 직후에 한 20년 동안의 장기화황이 있는데 이 장기화황도 이 케인즈주의 정책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케인즈주의 정책은 이 적자 재정을 펴서라도 경기 부양책, 돈을 많이 정부가 이 적자 재정을 펴서라도 돈을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전후 2차 세계대전 직후에 한 20년 동안은 오히려 회복, 그러니까 경기가 활황이다 보니까 흑자 재정을 막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오히려 진작시키는 이 그런 어떤 정책들을 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계속 갔죠. 그러다가 70년대 중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쇼크가 오고 뭐가 오고 하여튼 이유는 무엇일지라도 이 70년대 중반부터 다시금 경제가 꼬꾸라지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다시 케인즈주의 정책을 폈는데 그때는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케인즈주의 정책이 경제 위기 때는 정작 쓰니까 전혀 효과가 없었고 그래서 오히려 케인즈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책이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특히 사장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게 됐던 겁니다. 그게 뭐 밀턴 프리드만의 뭐 통화주의네 공급중시 경제학이네 여러 가지 경제학설로 나타나긴 했지만 사실상 뭐냐면 케인즈주의가 그때 별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그때부터 번성하기 시작했고 실제 경제에서도 바로 규제 완화다 민영화다 이런 공격들이 진행되면서 노동자들 지어짜면서 이윤율이 약간 회복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 효과가 있네 신자유주의가 이러면서 막 이 80년대 이후부터는 전 세계적 광풍처럼 이렇게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퍼져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케인즈주의 효과는 정작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위기 때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케인즈주의의 가장 이론적인 문제점은 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아까 제가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불균형 때 수요를 더욱더 이렇게 유효수요가 부족한 것을 메우면 된다. 그러면 경기 부양 이렇게 해결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뭐냐면은 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소득이나 임금을 인상하면 경제 성장을 재촉할 수 있다. 뭐 소득주도 성장 뭐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의 핵심적인 이렇게 문제점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그 이렇게 이야기해 보죠. 그 유효수요를 부족을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해결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4대강 사업을 예로 들어보면 이 그 당시 2007년 이게 이 아 2008년 9년 2008년인가 이때 이명박 정부가 그 당시 이게 경제 위기가 그때 막 등장 이게 나타났을 때 건설업이 완전히 거의 뭐 도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건설업을 살리기 위해서 뭐 삼성 엔지니어링, 대림 사범이니 현대 건설이니 뭐 등등 이들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4대강 사업을 한 25조 원을 퍼부었던 거잖아요. 사실 그 건설업은 옛날하고는 다르게 요즘은 사람들이 삽질하는 그런 건설업이 아니다. 불도저든 뭐든 이렇게 이 되게 자본 집약적인 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25조 원 투자한 것의 대부분은 다 건설업자들을 즉 기업주들한테 갔다는 거예요. 돈이. 그러면 그 기업주들은 그러니까 케인즈의 이야기인즉슨 어쨌든 건설업이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생산은 안 되고 도산할 것 같으니까 돈을 퍼부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기부양책은 맞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돈을 번 건설업자들이 또다시 어디에서 건설을 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또다시 건설을 하거나 뭔가 생산을 하려면 이윤이 그러니까 수익성이 보장이 되거나 담보가 돼야 되는데 또 다른 생산을 하는데 이거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면 아까 여기 생산과
판매를 보면 생산해서 판매를 해주는데 정부가 이 개입해가지고 요소를 통해서 판매를 시켜주긴 했는데 판매하고 남은 판매해서 다시금 되돌아온 돈을 가지고 또 생산을 할지 하는 문제는 다른 요소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을 판매하는 데는 유효수요가 효과가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이 경기부양책이 경기가 막 폭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데는 작용을 하긴 해요. 한데 회복시키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생산을 하는 것을 하는 데는 돈이 많다고 즉 이윤이 많다고 투자를 하지는 않거든요. 지금도 뭐냐면 많은 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많이 갖고 있어도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근데 돈이 없어도 이 수익성이 높으면 이 막스가 자본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수익성이 20% 30% 되면 이 눈을 막 충혈되듯이 막 투자를 하고 200% 300% 되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수익성이 200% 300% 되면 자기가 돈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겠죠. 근데 수익성이 뭐 0%다 마이너스다 이러면 돈이 억만금 있어도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인즈주의 가장 기본적인 난점은 뭐냐면 이렇게 돈을 요소를 이렇게 돈을 아니면 이렇게 뭐 이게 투입시켜 주면 다 또 다시 투자를 할 거라고 하는데 투자를 결정해 주는 것은 투자 수익률인 거고 실제로 판매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의 소비 문제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그 케인즈주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은 소비는 개인적 소비와 생산적 소비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개인적 소비는 어쨌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거니까 뭐 크게 변동이 없을지라도 생산적 소비는 보통 이건 생산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생산적 소비를 결정해 주는 건 바로 이윤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윤의 이 이윤율이 어떻게 되냐, 수익성이 어떻게 되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서는 뭐 케인즈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케인즈는 나중에 이 문제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수익성이 중요한데 이걸 자본 이게 자본의 한계 생산 이거 자본의 한계 수익률이라고 이 케인즈는 근대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개념을 가지고 이 막스가 말한 이윤율의 개념에 근접한 이런 용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이 민간 기업들에게 투자를 맡겨두게 되면 투자를 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윤율이 낮은 수익성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오히려 사회화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하도록 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잠깐 내긴 했는데 이게 발전되진 않았고 모든 케인즈주의자들이나 심지어는 이 급진 케인즈주의자들조차도 이런 이 케인즈의 마지막 그런 어떤 좀 이렇게 쓸모 있는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받아 안아서 발전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막스는 위기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사실상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라든지 또는 수요와 수요와 공급 부족이라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이나 국면적인 어떤 경제 위기는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조적이거나 유기적 문제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어떤 불일치까지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이 막스의 이론의 장점은 이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고 잘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위기에 빠지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케인즈도 설명하지 못했고 오히려 뭐냐면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도 뭐 이렇게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어서 잘 진행되게 되면 문제가 안 생긴다고 그랬는데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을 막스가 설명했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두 파의 이론보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때문에 막스는 자본주의 위기라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 운동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거다. 뭐 지금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본주의 생산을 좀 더 단순한 모형으로 이야기를 하면 공장, 기계, 건물, 원재료 등을 불변 자본이라고 뭐 이건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앞 시간에 이렇게 배웠던 것으로 전제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을 가변 자본이라고 하고 새롭게 생겨나는 가치, 추가로 생겨나는 가치를 잉여 가치라고 이렇게 한다면 잉여 가치는 바로 가변 자본에서만 생겨나는, 왜냐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뿐만 아니라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변자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투입물 가치와 생산물 가치의 차이를 그냥 잉여가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잉여가치는 가변자본인 노동력에서만 생겨난다고 전제하고 이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억을 투자해서 9억은 불변자본, 공장, 기계 이런 데 사고 1억은 가변자본, 노동력 고용하는 데 쓰고 이렇게 해서 생산해서 1억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총 생산물을 11억에 판매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본가들은 자기가 노동, 이게 고용, 그 뭐죠? 이렇게 공작 기계 사는데 9억 들였고, 노동자들을 고용하는데 1억 들었고, 10억 투자해서 난 1억을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상은 1억은, 새롭게 생겨나는 1억은 노동자들이 만든 잉여가치인데에 비해서 자본가들은 자신이 10억을 투자했고, 이 10억 투자한 것에 대한 대가로 1억을 가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억을 대서 생산한 가치가 11억이 되면, 이렇게 좀 수식으로 쓴다면 9 더하기 1 더하기 1은 11이다. 이게 생산물 가치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건 수학도 아니고 그냥 산수에 지나지 않고 덧셈에 지나지 않으니까 뭐 크게 어렵진 않으시죠. 자, 이때 그 이게 중요한데 그 이 불변 자본 부분하고 가변 자본 부분에다가 어떻게 투여할까? 제가 아까 10억 가지고 9억 대 1억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어떤 자본가는 8억 대 2억 이렇게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자본가는 5억 대 5억 이렇게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러면 9억 대 1억 투자한 것보다는 5억 대 5억 투자하는 방식이, 그러한 생산 방식이 좀 더 노동 집약적인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반대가 자본 집약적인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비율, C 대 V의 비율을 자본의 구성이라고, 이렇게 자본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불변 자본은 얼마고 가변 자본은 얼마고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 이게 이 자본의 구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이 투자를 할 때 불변 자본 부분에 어떻게 투자해야 또 얼마만큼의 그 기간 동안 또 다시 투자할 거고, 그것의 내구성이 어떻게 되고, 또 가변 자본은 한 번씩 회전할 때마다, 자본을 한번 회전할 때마다, 또는 1년 동안에 몇 번 회전하니까 얼마만큼은 또 돈을 이렇게 들여야 되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되니까 이건 되게 자본가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가들한테도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치, 나중에 이제 이윤율을 계산할 때도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본들 사이의 경쟁의 압력 때문에 자본가들은 계속 신기술을 이렇게 이 그 뭐 도입하거나 아니면 뭐 구조조정을 하거나 합리화하거나 하잖아요. 자, 신기술 도입 같은 경우는 C의 비중, C 대 V에서 아까 9대 1에서 신기술을 도입하면 새로운 어떤 기존의 어떤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기존의 컴퓨터나 기존의 기계가 아니라 새 기계를 들어오니까 9대 1에서 한 15대 1, 뭐 12대 1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제가 되게 아주 기계적으로 그냥 설명드리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 합리화나 구조조정은 아까 9대 1에서 9대 5천만 원, 9대 9억 대 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을 원래는 4명을 고용하고 있다가 한 명을 자른다든지 두 명을 자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아마 하는 게 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C 대 V에서 V의 비중을, 비율을 줄이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별개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니까 15대 0.5 뭐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겠죠. 15억 대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투자도 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그 V에 의해서, 즉 가변 자본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만약에 15대 1이라고 한다면 그 자본가의 경우에는 16억을 투자했는데 1억을 벌게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15억 투자하고 노동력 고용하는데 1억을 투자하고 1억 투자한 노동자가 1억을 이게 생산한다, 추가로 생산한다고 하면 16억을 투자해서 17억을 판매를 하게 되니까 1억을 벌게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9억, 10억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9억하고 1억 해서 10억을 투자해서 1억을 이렇게 버는 자본가에 비해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점 때문에 이 핵심은 뭐냐면 가치를 누가 창출하느냐. 저 V에다가 이 V가 이렇게 가변 자본이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중요한데,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9대 1로 투자하는 게 1억밖에 안 벌면 5대 5로 투자하면, 5억 대 5억 투자하면 5억을 보니까 훨씬 더 좋은 거라고 보일 수 있잖아요. 더 많이 생산하니까. 근데 노동 집약적인 방식으로 투자하면 경쟁이 안 돼요. 즉 경쟁에서 밀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부분은 좀 이따 제가 아까 하나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요거까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문에 아까 이 자본가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투자한 자본, 아까 9대 1이라면 10억 투자해서 1억을 벌었다고 하면 이게 9, 거기가 1, 그러니까 10분의 1이 되고, 이
이 C와 V의 비율을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 아까 말한 자본의 구성이라고 하는데 자본의 구성 중에서도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라고 하는 그 구성과 그 구성도와 그 다음에 플러스 1과 착취율로 계산된다는 거죠.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9와 1 더하기 잉여가치 1억이 있잖아요. 분모 분자에다 다 V로 나누게 되면 V분의 C 더하기 V분의 V는 1이 되고 V분의 S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V분의 C가 바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V분의 V는 1이 되는 거고, V분의 S는 가변 자본, 즉 1억 투자, 그러니까 1억에 대한, 그러니까 1억으로 노동력을 고용했는데, 노동자를 고용했는데, 그 노동자가 자신에게 임금을, 자신이 임금으로 받는 1억 뿐만 아니라 1억을 더 생산했다면, 잉여가치가 1억이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그, 요 1억은 노동력에 대한 비용인 임금이 되는 거고 잉여가치 1억이 되는 거고 1분의 1이 되는 거죠. 보통 이것을 이렇게 막스주의 경제학에서는 착취율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윤율을 볼 때 자본의 유기적 구성과 1 더하기 1분의 1은 상수니까 제쳐놓는다면 분의 착취율인데 분자 부분이 높을수록 이윤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착취율을 높이면 착취율을 높인다는 건 임금을 줄이거나 이 V를 낮추거나 아니면 S를 늘리거나 하여튼 지어짜면 자본가들은 이윤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즉 뭐냐면 V분의 C를 이 높이면, 즉 다시 말하면 V분의 C를 높이면, 그러니까 V에 비해서 C의 비중이 높아지면 이윤율은 낮아진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9대1로 투자했을 때와 15대1로 투자했을 때, 15대1로 투자하면 16억 투자해서 1억 버니까 9대1로 투자할 때보다도 이윤율이 낮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가 높아지면 이게 15대1로 투자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뭐냐면 이윤율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은 노동 집약적인 방식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자본 집약적인 방식으로 투자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점점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가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노동 집약적인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한데 노동 집약적인 방식으로 투자를, 그러니까 지어짜는 방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노동 집약적인 방식으로 투자하는 거에다가 덧붙여가지고 자본 집약적인 방식으로 또 투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본가들은. 그 자본가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자본 집약적인 방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자본 집약적인 방식은 한계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C의 이 V에 비한 C의 크기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본 집약적인 방식은 더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이윤율이라고 하는 것, 아까 제가 투자를 결정하는데 핵심적 요소는 바로 이윤입니다. 즉 그냥 투자 수익률이라는 거죠. 이 이윤율을 결정하는데 착취율은 이 착취율이 높아지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주류 경제에서 뭐 이자 투자를 결정해 주는 요소가 보통 이자율의 함수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되게 제한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이자율이 2%다라고 하면 2%에서 1%로 내려가게 되면 저 이자율이 낮아지면 투자가 늘어날 수 있겠죠. 그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윤율이 1%면 설사 투자 이거 이윤율이 그러니까 이자율이 2%에서 1%로 떨어지더라도 투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 결정해 주는 요소는 이윤율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자율도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돈을 빌린 것에 대한 대가,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줄어들면 이윤이 조금 줄더라도 투자는 일어날 수 있지만 이 원천에 해당되는 이윤의 크기가 얼마큼 되느냐, 이윤율이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더 규정력 있는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착취율은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는 무한정 높일 수 있죠. 그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착취를 높이는 방식을 추구하더라도 그 방식을 쓰면서도 또 유기적 구성도를 높이는 자본가가 요것만 쓰는 착취율만 높이는 자본가에 비해서는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가 점점 높아지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예를 제가 한도 그 뭐죠? 이 수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로 그냥 예를 들면 아까 90C-10V-10S=110 이 사회의 평균적인 어떤 생산 방식이라고 하면 이런 방식, 즉 이게 평균적인 생산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불변 자본 대 가변 자본의 비중을 9대1로 할 경우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해가 가시죠. 9대1로 투자할지 15대1로 투자할지 아니면 5대5로 투자할지는 좀 더 발전된 뭐 미국 같은 데라면 한국 같은 뭐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라면 15대1 이렇게 투자되는 거고 5대5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두부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콩나물 만드는 이런 쪽은 5대5 뭐 이렇게 되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이 9대1의 방식이 그 사회 평균적인 어떤 이렇게 자본 구성을 가진 생산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이때 생산물을 110개를 만들었다고 이제 가정해 봅시다. 이건, 요건 개수입니다. 위에 거는 가치고. 그러면 이 110을 110원이라고 하면 110개를 만들었으면 하나당 가치는 1원이 되는 거죠. 이때 110달러라고 하면 하나당 가치는 1달러가 되는 거고. 그건 뭐라고 이렇게 단위를, 화폐 단위를 뭐라고 붙이냐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건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러면 1원에 판매하면 이 자본가는 100원 투자해서 그, 이렇게 이 10원의 이윤을 얻고 이윤율은 10%가 됩니다. 이것도 별로 문제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본가는 이게 일반적인 방식일 때인데요. 또 다른 자본가는 190을 투자해요. 그 다음에 10을, 그러니까 200을 가지고 190원 C에다가, 불변 자본에다가 10원 이 노동력을 고용하는데 써서 10을 생산해요. 그래서 총 210을 만드는, 이건 가치입니다. 근데 가치인데, 이 가치는 210의 가치이긴 하지만, 210원의 가치이긴 하지만, 개수는 그만큼 뭐냐면 되게 자본 집약적이고 기계를 사용했으니까 생산물의 양은 되게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물은 420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당 가치는 0.5원인 거죠. 근데 이게 일반적이니까 하나당 1원의 시장에서는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본가는 하나당 사실상 이게 그 가치는 0.5원 밖에 안 되는 가치인 420개를 시장에 내다가 1원에 팔면 소위 논하는 이렇게 떼부자가 되는 이런 자본가가 되는 거죠. 그 때문에 만약에 이 자본가가 1원에 판매한다면 420원을 얻게 되고 이 자본가의 이윤율을 계산해 보면 200을 투자해서 220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윤율은 110%가 되고 이 자본가는 0.7원에 판매한다 하더라도 이 자본가는 이득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개당 가치는 이 자본가의 경우에는 0.5원밖에 안 되니까 0.7원에 판매하더라도 제가 계산해 볼 때는 한 47%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일반적일 때 어떤 자본가는 자본에다가 C에다가 많이 투자해서 생산물을 많이 생산하고 그렇게 해서 저렴해진 물품들을 현재의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나는데 이걸 보통 특별잉여가치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방식이 이런 자본가들과 이런 자본가들이 경쟁을 하게 되면 위에 자본가들은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 여기는 하나 1원에 판매한데 여기는 0.7원에 막 구들겨서 할인 판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면 여기는 팔이 날 이렇게 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자본가도 이런 방식으로 아마 이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압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경쟁의 압력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경쟁의 압력 때문에 이런 방식을 전부 다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는 190C 더하기 10V 더하기 10S 이퀄 20, 210요건 똑같아요. 요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이제 더 이상 시장에서는 1원에 팔렸는데 이제 더 이상 1원에 팔리지 않고 0.5원에 팔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것을 0.5원에 팔면 이 210원이 0.5원, 아, 그 420원을, 420개를 0.5원에 팔면 똑같이 뭐냐면 210이라는 가치를 이거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면 이때 이 자본가의 이윤율은 어떻게 되냐면 200을 투자해서 10을 얻게 되니까 오히려 이윤율은 5%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제가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과 또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자본가들은 기술 집약적인 방식으로 축적을 하고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는 뭐 이렇게 특별잉여가치 같은 것도 얻을 수 있을지언정 이게 일반화되면 오히려 이때보다 이때가 이윤율이 더 떨어지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가는 것을 이윤율이 저하한다라고 우리는 이제 이윤율이 저하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 경향적으로 저하한다는 이렇게 표현을 쓰긴 한데 이 경향적이라는 표현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윤율이 저하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자본주의가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에 의해서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욱더 고도화된 방식으로 즉 뭐냐면 자본의 유적 구성도를 높이는 즉 시를 더욱더 높이는 방식으로 생산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될 거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일시적으로는 이득일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자본가들 전체가 폭망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마크스가 설명했던 방식이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를 하나 보면 바로 미국의
비금융, 그러니까 은행이나 보험사 뺀 나머지 제조업이나 뭐 이런 쪽에 법인 부분의 세금 공제 전의 이윤율인데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추세는, 즉 뭐냐면은 소위 추세는 이렇게 내린다는 거죠. 아까 그래서 제가 경향적이라는 추세적으로 내린다. 하락하는 이렇게 이 모습을 그리는 법칙이라고 해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냐? 이건 뭐냐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또 다른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그건 상세 요인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보면 아까 이거는 그 1950년부터 2000년까지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면 1950년부터 1970년까지를 이 장기 호황이라고 하는 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때부터 위기가 팍팍 하면서 이윤율이 떨어지죠. 70년대 중반에 이렇게 떨어지고 이제 80년에 이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노동자들 지어짜면서 약간 회복되죠. 그러다가 이게 회복되긴 하지만 이 50년대, 60년대 이윤율보다 이게 올라가지 못해요. 또 그 수준까지도 올라가지 못해요. 그 밑바닥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금 떨어지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정책이 이윤율을 회복시키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걸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어떤 구간이 있다 할지라도 추세적으로는 하락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186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이 핵심적인 기업들, 그러니까 서구 선진국들의 이윤율 추이인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29년 대공황 이렇게 확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그 60년대, 70년대 이거 50년대와 60년대 장기 호황 때 이렇게 약간 회복되다가 다시금 이 70년대 중반에 대부분 떨어졌다가 약간 회복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까 하고 비슷하죠. 자 이제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자, 근데 이윤율 저하 경향, 그러니까 저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회복시키는 또 다른 상세 요인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막스는 그것을 뭐냐면은 예를 들면 해무역. 지금 뭐 그 다음 시간에 제가 할 미중 무역 갈등인데요. 이 무역 갈등이 대표적으로 이윤율을 상승시키는데 역할을 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쌓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 또는 뭐냐면 비싸게 팔거나 등등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착취율을 높이는 것. 그 다음에 상대적 가인구를 만들어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것 또는 불변자본 요소들을 저렴화하는 것 예를 들면 전쟁으로 실제로 파괴하는 거나 아니면 공황이 그러니까 2007년 8년의 경제 위기로 이전에는 사업할 때 뭐 10억 정도 들어야 기계를 사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경제 위기 때문에 한 5억만 들여도 그 똑같은 기계를 2007년에 샀던 똑같은 기계를 5억에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만큼 저렴해진 거잖아요. 이런 식의 공황으로 자본이 파괴되는 것, 그러니까 가치가 파괴되는 것 말하는 거죠. 이런 게 상세 요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세 요인들은 이 주된 경향인 저하 경향의 상세 요인인 것이지 이것과 저하하는 것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이렇게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이렇게 추세가 하락하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들이 바로 상세 요인들이 강하게 작용하면 약간 회복됐다가 또 다시 떨어지고 또 회복됐다가 떨어지고 하는 것을 이런 어떤 이렇게 이 변동성을 가져다 주는 게 바로 상세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은 작고하신 그 김수행 교수 같은 분은 이윤율의 저하 경향 및 그 상세 요인의 법칙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이윤율의 저하 경향의 법칙과 그 다음에 이것을 상세하는 요인 이렇게 이 요인은 법칙의 준하한 수준의 어떤 무게를 갖지는 않고 그보다 하위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윤율이 하락하면 바로 그냥 폭망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윤율을 하락하더라도 이윤액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냥 하나의 모델로 그냥 수익하는데 이윤율은 이렇게 5%씩 떨어지는 걸로 하고 투자는 100씩 더 증가하는 걸로 보면 이윤량은 처음엔 40, 70, 90 이윤율은 떨어지더라도 우리 이윤량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윤량은 더 이상 투자 금액을 늘리더라도 이윤량은 안 늘어나고 아마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위기가 발생하고 폭락하는 거죠. 그 때문에 자본주의 위기에 경제 위기에 대해서 사실 막스주의 경제학자들 내에서조차도 그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법칙을 주된 이유로 그러니까 또는 그것을 주된 이유 그러니까
단일한 하나의 이유로 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데이비드 하비 같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과소소비 공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소소비. 이건 사실상 케인즈주의와 비슷한 그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생산됐지만 소비되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윤율도 그 데이비드 하비는 받아들이긴 해요. 그래서 데이비드 하비는 이것도 원인, 저것도 원인, 이때는 이게 원인, 저때는 저게 원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되게 다원인적인 이 설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다른 하나가 금융화 또는 금융 부문의 위기인데, 소위 이 은행이나 또는 이렇게 그 헤지펀드라든지 또는 이렇게 금융 부분이 되게 과도하게 비대하게 팽창해가지고 문제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사실상은 그 말 자체는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과대하게 비대해진 이유가 실물 부분에서 이윤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이윤율의 하락 부분을 벌충하기 위해서 금융 부분에 가서 돈을 막 벌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 부분의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실물 부분의 위기가 있었다는 점을 보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 위기에 대한 대안은 사실상은 예를 들면 뭐 세금을 통해서 이 불균형을 해소한다든지 또는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분배의 정의를 갖춘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지지를 보내고 필요하다고 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뭔가 이렇게 무너뜨리고 다른 이 체제로 바꿔야만이 경제 위기로부터 해결되지, 이것은 일시적 어떤 이렇게 완화책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마크스가 자본론에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그 이렇게 원인의 어떤 핵심적 이유로 그 체제 작동의 이 원리가,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위기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렇게 지적한 점을 저는 이렇게 곱씹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제는 영사의 정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잊어버릴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그 제가 설명드린 것에서 너무 부족할 텐데 좀 보완할 수 있는 책을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이 밑에 내려가면 책방에 다 있는데요. 이건 정말로 쉽게 써져 있는데 그 대신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그 때문에 이걸 보다 보면 아 뭐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그 다음을 위해서 마르크스 자본주의 비밀을 밝히다, 이게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쉽긴 한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또 쉽지만 않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한국에서 나온 책 중에는 제일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주되게 권해드리고, 이건 제 경험에 의한 건데, 2007년 8년에 경제위기가 났을 때 제 친구가, 제가 그래도 경제학 전공한답시고 저한테 도대체 지금 경제위기 이해하는데 어떤 책이 좋겠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이걸 권했거든요. 참고로 그 친구는 한문학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이걸, 물론 이거 말고 여러 권을 권했는데 이게 제일 좋다고, 제일 이해하기가 쉬웠다고 그럽니다. 저는 뭐 다 재밌게 보고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제 친구가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한문학자가 볼 때 이게 제일 재밌다고, 이야기 쉬웠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하나 권해드리는데, 크리스 하먼의 마르크스 경제학 가이드라는 책입니다. 그, 물론 이거 말고도요, 저는 뭐 이렇게 김수행 선생이 쓴,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한 자본론도 있고, 또 김수행 선생이 쓴 이렇게 자본론에 대한 여러 해설서도 있고 한데, 어떤 게 딱, 그, 중요하고 꼭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거든요. 읽어보다가 자기 마음에 맞고 이해되기 쉬운 책들을 고르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른 분들이 권해주는 건 한번 시도해보는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답변을 드리면, 그 이 소상공인 지금 문제 등등을 말씀하실 때 제 생각에는 핵심은 그 본부 쪽, 그러니까 본사 쪽에서의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뭐 을과 을의 싸움 또 을과 병의 싸움이라고 하는데, 본사 쪽에서 뭐 백몇십억 이렇게 손해를 보면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 다음에 그 지금의 경제 위기 아니냐 하는 문제, 또는 경제 위기가 닥칠 거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2007년 경제 위기가 났을 때는 한국 경제가 이런 정도이진 않았어요. 물론 지금도 경제 위기가 도래한 건 아닌데, 경제 위기가 도래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지금 뭐 자본가들 사이에 엄청나게 팽배 있잖아요. 마치 이것은 그 이렇게 뭐 이 청룡열차 탈 때 떨어질 때보다도 올라갈 때가 더 두려운 것처럼 지금 딱 그 심정, 그러니까 정점에까지 갔을지 안 갔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앞으로 얼마만큼 떨어질지
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007년, 8년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긴 했는데, 중국이란 요소 때문에, 이, 실제로 마치 경제 위기인가? 뭐, 심지어는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위기가 크게 부각되지 않고 한국 경제는 넘어가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미중이 지금 싸우고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한국은, 미중 무역전쟁을 벌이게 될 때는 한국은 중국에다가도 중간재 수출하고 미국에도 중간재 수출하니까 미국의 중간재 수출에서 만들어진 완제품은 중국으로 수출하는데 관세 맞고 그 반대로도 또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는 또 미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 맞고 해서 이중으로 당하는 지금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구조가 되게 이 GDP에 차지한 비중이 높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본가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오히려 2007년보다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는 사실 이런 공포감을 조성해서 이게 얻는 바가 뭐냐면 자본가들은 노동자들한테 그래서 임금삭감해라 뭐 더 요구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공포감만 부추겨놓고 노동자들을 공격했던 애들이 숱하게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공포감이 아니라 실제로 할지라도 1936년, 37년에 미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블 딥, 그러니까 29년 대공황에 버금갈 정도의 경제 위기가 37년 또 찾아왔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먹튀하던 그 GM 자동차 노동자들이 이 전급파업하면서 싸워서 완전히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공포감이 아니라 실제 경제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노동자들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이 자본가들이 어떤 목적이 있는지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들의 공포감이 왜 이 최저임금이든 아니면 뭐 이렇게 주 52시간 이걸 정착시키는 걸 반대하는지 뭐 등등 이런 배경이 된다는 것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본이 자본으로서 기능하지 않도록 하는 건 사실상 이렇게 우리가 생산을 하고 뭔가 발전, 경제가 발전한다고 하면 우리가 맨손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생산은. 물론 맨손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사회가 발전할수록 도구를 많이 쓰고 그 도구가 더욱더 복잡해지고 도구가 더욱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접 노동, 그러니까 우회로의 노동, 그러니까 직접적인 노동이 아니라 우회로를 통해서, 즉 뭐냐면 노동 수단을 써서 또는 생산 수단을 써서 이렇게 생산하는 방식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될 텐데 이런 생산 수단을 이 많아지는 것은 인류에게는 되게 유익한 거고 좋은 일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노동을 적게 쓸 수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오히려 그 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기계를 사용하면 할수록 오히려 노동은 더 기계에 종속되고 해고되거나 실업자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때문에 아까 뭐 질문하신 분, 이 쪽지 질문하신 분의 의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 생산수단들이 자본으로 쓰이지 않고 생산수단으로서 인간의 어떤 이게 고통을 들어주는 이런 어떤 수단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은 바로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무너질 때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때문에 생산수단을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 이 막스가 이야기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흑인이라고 다 노예가 아니라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산관계 속에서 어떤 인간들 사이 어떤 관계 속에서만 흑인들은 노예가 되는 거고 아니면 흑인들은 이 인간이 되는 거고 기계라 할지라도 모두 다가 자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만 자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때문에 기계를 인류의 어떤 삶에 또는 인간에게 유익한 그런 어떤 도구로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자연 문제인데 사실 이것을 최근에 보면 뭐 칼 폴라니 같은 사람이 이 그 자본주의에서 모든 것을 다 거래하고 이렇게 가격을 매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그래도 화폐나 노동이나 자연, 토지 같은 경우는 절대 이 상품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유명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막스도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연에 대해서 또는 토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토지를 경작하고 이용하는 데서 벌어들이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서 벌어들이는 지대가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 그러니까 이 리카도가 말한 차익 지대와 또 리카도를 뛰어넘어서 절대지대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이런 등등도 이야기하고 그 자연을 어떻게 인간이 활용하는 것과 자연을 어떻게 착취하는지 마치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듯이 그러니까 자본가 노동자를 착취하듯이 자연도 그렇게 착취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이런 등등도 막스가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데서 뭐 생태학 뭐 이런 이 막스주의 생태학 이런 쪽에서도 좀 이렇게 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주류 경제학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 대해서 그
뭐 섀도우뱅크, 그러니까 그림자 은행들의 그 디포짓, 그러니까 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산 관리라든지 또는 이 자산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 그 위험도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고위험도에서는 어떻게 넣고 중위험도에는 어떻게 넣고 하위는 어떻게 넣고, 그것을 뭐냐면 그 트랭크라고 해서 그걸 뭐 이렇게 쪼개 가지고 나누고 그 위험도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또 100억을 10억짜리를 쪼개 가지고 하나 10억을 넣을 때 위험도가 높은 쪽 낮은 쪽 하고, 그것이 뭐냐면 다 망할 확률 이런 걸 계산하고 다 하거든요. 이게 소위 금융공학에서 하는 주되게 하는 이렇게 이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그 한 예를 들면 김수행 교수의 자녀 이렇게 자식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런 금융공학 하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하고 자식이 만났을 때 경제 이야기를 거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이 경제학 뭐 한다고 하면서도.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논의들이 실물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고, 사실상 이렇게 뭐 이렇게 이 그림자 금융이라 할지도 어쨌든 금융 부분에 속할 텐데, 실물 부분에서의 어떤 위기가 이 유유자본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 기업의 그 뭐죠 이렇게 이렇게 기업에 있는 그 뭐죠 자본들이 실제로 실물 부분에 투자되지 않고 은행 쪽이나 금융 쪽으로 가면서 그 금융 쪽에 자에서 이윤 또는 수익을 어떻게 올릴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그 내에서의 논의만 가지고는 이 그 이렇게 실물 부분도 결국은 뭐냐면은 나중에 돌고 돌아서 실물과 연관을 맺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채권에 투자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험도는 결국은 실물 부분의 어떤 이윤율의 하락에서부터 또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계산들은 제가 볼 때는 다 하질 못한다는 거죠. 근데 참고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것도 책방에 있는데 그 알렉스 켈리니코스가 쓴 무너지는 환상이라고 하는 책의 1장을 보시면 요 내용들을 되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이게 2008년 경제 위기 때 이런 내용들을 되게 많이 이렇게 논의하는 글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 했고, 그 때문에 이것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그 이렇게 바젤3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이 그거 있잖아요. 그 은행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바젤3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이 기업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것들을 하고 뭐 하는 이런 걸로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 4차 산업혁명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말씀하신 부분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죄송한데 한 가지, 아까 상대적인 것 가치가 이윤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제가 질문의 내용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그거 끝나고 저한테 따로 물어보시면 제가 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